나이스. 세게 때려, 세게 때려요. 그렇지. 그럼 이런 느낌이 와야지, 이런 느낌이. 이거야, 이거야. 바로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소. 어제 뭐? 나랑 게임 쳤잖아. 네. 괜찮지 않아? 아, 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 이거 내가 민폐다. 진짜로. 아이, 좀 오바 개쩔어, 진짜. 정말 진심으로. 아니, 적당히 해야지, 이제. 너. 아, 이게 진짜 저 오바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느낀 건 뭐냐면, 아, 정말로 많이 늘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른 코치들이 생각할 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느끼기에는 정말 많이 늘었어. 그리고, 어려운 공. 예를 들어서 제가 파트너를 하다가, 내가 조금 떴어. 나는, 아, 졌네. 하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봤더라고. 그래서 다시 준비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 아, 진짜? 진짜. 근데, 어제, 저 따로 게임 뛰었잖아요. 게임 뛰는데 내가 유철이랑 뛰는 걸 내가 한 번씩 봤어. 근데 엄청 집중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 진짜 집중. 근데, 내가 한 번씩 그 본 랠리가, 내가 좀 흡족한 부분이 많았어. 오, 유철이 형이? 오, 약간 이런. 그래서 제가 어제 그때 전화로도 내가 잠깐 봤을 때 형이 한 플레이도 내가 마음에 들게 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플레이를 하길래 어제 제가 조금씩 봤을 때는 잘하던데요? 그래, 진짜 잘해. 네. 그런데 이유가 뭔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늘 수가 없잖아. 그, 게임의 첫 번째는 서비스. 서비스 그리고 총 리시브. 확실히 리시브 훈련을 해서 그런지 리시브의 자신감이 정말 좋아. 근데 당연히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지 100%는 아니더라도 뭐 적어도 50%급 위에 아니면 뭐 60% 70% 정도는 초구의 자신감이 확실히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초구 첫 공이 좋아지니까 상대도 이제 처음부터 우리를 못 끝내고 이제 수비를 하게 되니까 사실상 유철이 형이랑 게임을 뛸 때 상대 팀이 조금 처음에는 그냥 느슨하게 있다가 어씨 왜 이렇게 잘하지? 이게 보였어 나는. 진짜로. 아 진짜로. 방송 잘한다. 어씨 라켓 뜬다고? 2구? 진짜 그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어제 경기 영상 몇 개 있으면은 그 중에서 몇 번 있었어요. 상대방이 당황하는 그 공이. 근데 어제 게임 치면서 상대방 좀 봐주나? 그니까.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니까. 왜 이렇게 쉽게 올려주지? 응. 락이 들고 있는데 갖다 주네?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원래 언더로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잡고 있고 하니까 일부러 주는 건가? 그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진짜 그때. 딱 들고 있는데 계속 여기 갖다 주더라고. 유천이 그 바로. 근데 그 뭐지? 그 서브 리시브 강의 그 영상 찍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롱 서브를 못 받는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때 이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직접 받아봤잖아요. 어땠어요? 나는 롱 서브 받았잖아요. 그 대회 때 롱 서브를 제일 많이 받았어. 초구를 그때는 진짜 도박으로 했거든 진짜. 그런데 내가 미리 강한 게 아니라 공을 보고 뛴 거거든. 그쵸. 보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야 뭐 당연히 롱서브를 안 주고 하니까. 그런데 게임할 때는 당연히 공을 보고 출발하잖아. 그렇죠. 난 다 때렸어 스매시. 다 먹었어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그 롱서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리시브를 차고 나가면서 리시브 처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서브를 넣은 거를 확인을 하고 빨리 차고 나가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너무 그냥 약간 미리 출발하듯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출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통 저도 그랬지만 일반 동호인들은 공이 없어 숏 서비스가 오면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잘 컨트롤해야겠다. 그러니까 라켓을 뒤로 빼서 백스윙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라켓 나갈 시간에 몸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롱 서브 받는 거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전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롱 서브는 그냥 반대
반대발로 밀어주면은 그렇지, 그렇지. 되거든. 그렇지. 이제 어. 들어가려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려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오히려 몸이 내가 딱 굳어 있다가 롱서브 하는 거랑 이게 뭔가 빨리 움직이려고 하다가 롱서브 하는 거랑 나 오히려 나 원래 롱서브 주면 다 끌려졌거든. 이번에 다 때렸단 말이야 게임 때. 대회 나가서.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 아침 서비스 리시브에 강의를 했지만 또 무슨 강의를 했어? 차고 나가는 거. 기다렸나요? 차고 나가는 거. 네, 기다렸나요? 차고 나가는 네. 걸 했기 때문에 네. 롱 서비스 받는 것도 차고 나가는 게 습관적이 된다. 맞아. 오늘은 뭐예요? 오늘? 오늘은 어제 게임 뛰었잖아요 저랑. 네. 그럼 이제 뭘 해야 좋을까? 오늘 그냥 형이 어떻게 보면은 뒷사각이 조금 그래도 힘이 많이 유천에게 딸리고 하잖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힘이 뒷사각 부분에서 힘이 약하고 하면은 이게 코스를 보고 때려주면은 이게 엄청 효율적이거든. 그러니까 뭐 직선 스매시를 때려도 사이드 보고 때려주면은 내가 원하는 한정적인 코스 안에서 들어오는 오는 게 많을 거고 이제 차고 나가는 그때 주호코치님이랑 같이 차고 나가는 연습했잖아요. 그 차고 나가는 거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형이 코스 보고 때려주는 거 연습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뒤에 한번 내가 갇히기 시작하면은 아 빨리 로테이션 할 생각만 하지 내가 뒤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가거나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훈련 너무 기대됩니다. 저처럼 뒤에서 잘 못 뛰는 분들 내가 원래 뒤에서 못 뛰진 않았는데 준자강판에 들어가니까 제 하위권이 됐어요. 그래서 준자강 뛰려면 내가 뒤에보다 앞에를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에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둘이 나가도 그렇고 뒤에서 때려야 할 상황이 생기니까 그쵸.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뭐 가실까요? 가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코트에 원통을 갖다 놨어요. 이 원통을 가져다 놓은 이유가 정확성 여기를 보고 조준해서 때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복식을 할 때 그냥 무지성으로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코스가 정말 여러 가지였어. 반코트에서도 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 가운데 여기 쪽 이제 이 세 가지 코스가 있고 또 진짜 깊게 들어가면은 짧은 반 스매시가 있고 긴 스매시가 있고 이거 정말 코스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보고 때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원통을 갖다 놓은 이유가 여기 보고 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사실. 일단 직선 스매시 나이스. 좋아. 이제 그렇지. 콩콩 있을 때 보기 다리 조금만 힘 빼고 다리 막 너무 쾅쾅쾅돼. 그렇지. 사이드 쪽. 그렇죠. 지금 평범한 스매시죠.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이 훈련이 그렇지. 사이드를 노린다는 습관이 돼야 돼. 그렇지. 눌러요 스매시 눌러요. 그렇지. 사이드. 형 커트 하면서 합시다. 커트 하면서 형이 차고 나갈 때 차고 나가고 그리고 스매시는 코스는 사이드. 저기 원통 보고 때려주세요. 나 커트 하다가 올라가면 스매시. 그렇지. 아웃 나도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습관적으로 나오게. 하나. 그렇지. 사이드. 아. 그러니까 이게 형이 그렇게 스매시가 밀리고 하면은 더더욱 내가 코스를 보고 때려주고 형이 지금 상대방이 언더를 했을 때나 뭐 클리어를 쳤을 때 형이 밀리잖아요. 밀린 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에서 형이 사이드를 안 보고 때리면은 상대방한테는 더더욱 쉽게 온단 말이에요. 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대치기가 엄청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하려면은 좀 코스를 보고 직선 코스를 보고 사이드를 보고 때려주는 게 이게 밀린 상태에서
밀린 상태에서는 100% 때릴 수가 없어요. 밀린 상태에서는. 근데 이게 공이 내가 여유가 있어도 사이드에다 때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밀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이드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린 상태에서는 내가 100%라는 100% 스매싱을 가져가 버리면은 아무래도 공이 꽂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매시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건데 내가 밀린 상태에서 스매시가 나오면은 조금 뜨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밀린 상태에서 100%를 때리게 되면은 나는 내가 준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100%를 때리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엄청 뒤로 밀렸을 때는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한 스매시가 속도 조절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유 있게 공이 떴을 때는 사이드로 때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유 있게 줄 테니까 일단 먼저 사이드로 때리고 이제 일단 그것부터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거 힘든 거죠? 그렇죠. 힘드네요, 진짜. 네. 조코치님이 먼저 심 한번 딱 보여주고. 일단 쳐 나가. 네. 쳐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지. 하나. 둘. 그래도 가운데로 왔다. 아, 응? 그렇지. 그랬어. 쭉. 그렇지. 좀만 더 차고 나가보자. 그렇지. 좋아요. 아이스 코스, 야. 그렇지. 나이스. 깎지 말고. 그렇지. 나이스. 세게 때려요. 그렇지. 그럼 이런 느낌이 와야지, 이런 느낌이. 이거야. 바로 되는데? 저거 잘하는데요?